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에 이제 본 주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뭐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또 그 전세 사기 때문에 20대 분이 뭐 또 이렇게 다른 선택을 했네요. 뭐 9천만 원 가운데 이제 아마 우선 변제금으로 2,300만 원을 받은 모양인데 뭐 나머지 문제 때문에 그 이제 기사를 보고 사회생활을 이제 되돌아보면은 누가 이제 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께서 제가 묻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응하는 사람이고 오늘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이 인터뷰를 행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죠. 지난 사회생활을 되돌아볼 때 뭐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으면은 제가 이렇게 아마 답할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사기가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익을 편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비교적 이제 뭐 순탄한 그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약과할 거라고요. 뭐 현장에 뛰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은 그런 사기 사건을 경험하거나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난 한 30년 정도의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을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저는 그냥 대한민국 사회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사기 사건이 많다. 그 이제 오늘도 이렇게 빌라의 그런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목숨을 끊은 20대 청년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그냥 대한민국의 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경제 상황이 그렇게 뭐 많이 나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니까 경제 상황이 이제 조금 이렇게 악화되거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조선일보의 강경희 논술위원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룬 그 내용을 방송으로 이제 내보내면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사기 사건을 시카고 대학에 재직했던 게리 베커 교수의 진단이 저는 옳다고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할 때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그 행위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을 따져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를 쳐가지고 이익은 막대한데 걸려들었을 때 치료해야 될 비용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사기를 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사기에 가난한 편익은 엄청나게 크고 비용이 현저하게 적은 나라인 거죠. 그게 다 법조계하고 연결된 겁니다. 법조계하고 행량이 형편없이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냥 계속 그렇게 사기 사건이 그냥 자가증식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 형량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으니까 더 그런 사건이 많아지니까 그런 사건을 또 잡기 위해서 경찰 여러분들 인력이라든지 검찰 인력을 계속 보강해야 되니까 행정비용은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이 사건을 보면서 모두가 다 아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누구도 여러분들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기 사건, 선거 사기, 여론 조작 사기 다 사기잖아요. 민사상의 여러분들 개인에게 전세 사기 그 사기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냐. 이번에도 이정근 씨 같은 사람의 이런 업자가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그냥 본인이 변제받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 그렇게 불리한 그런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의 문제가
사회 전체적인 비용으로 지금 확산되는 겁니다. 과거의 이름들 무슨 뭐 김세안인가 무슨 뭐 예? 김 뭐 세능인가 뭐 하는 김능한인가 하는 그런 대법관이 일본 문제 이름들 징용공 문제에 대한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한일 간의 이름들 외교가 그냥 벼랑 끝으로 몰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행을 이름 과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중벌 처벌을 한다든지 행의 그 판사들 이름들 행량을 구형할 때 그 본인들이 그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법원 내부에 공유가 되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량을 강화를 해가지고 사기 사건의 여러분들 걸려들게 되면 인생을 종친다는 것이 명확해야 그래야 여러분 조심들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들 몇백억을 먹어도 집행유예 얼마 뭐 징역 몇 년 정도 살면 그냥 다 나오니까 이 젊은 양반들은 사기에 대한 백신을 맞은 적이 없으니까 특히 전세 사기 같은 데 잘 걸려들겠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백신을 여러 번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별로 잘 안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소송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다 소송을 걸지 않습니까? 소송을 거는데 소송을 거는 사람들은 그냥 뭐 아무 일 없으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인센티브가 있는 거죠. 본인이 패소해도 어떤 종류의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해보는 겁니다. 소송을. 조국이가 내한테 3건 여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기강이라는 것이 그 모든 사기들이 하기야 선거 사기를 치니까 이런 거야 여러분들 뭐 수십억 수백억 여러분들 처먹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한마디로. 아무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해결할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청년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공 박사님 사회생활에서 뭐가 가장 뚜렷하게 떠오릅니까? 사기 여러분들 사기밖에 안 떠오릅니다. 그렇게 사기가 성행한 이런 사회인 겁니다. 비교적 괜찮은 이름들 생활을 해왔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렇게 사기들이 많은 겁니다. 그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아마 이 남 씨라는 빌라 왕인지 건축왕이라는 사람은 잠시 들어가 가지고 그냥 나올 겁니다. 본인 돈 다 꼬불쳐 놨을 거고 뭐 추징금 좀 하더라도 다 돈을 빼 여러분들 자기 재산을 다 숨겨 가지고 끄떡도 없겠죠. 정말 참 내가 너무 안 돼가지고 전세금 9천만 원인데 그 중에 3,500만 원을 변제받았네요. 뭐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전부였을 거니까 20대 청년한테는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전부는 아닌데 돈 100만 원 1,000만 원 모으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사기는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범죄로 따려야 되는 거죠. 아무도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관행화돼서 일어나는 문제를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비싼들은 변호사를 쓸 수 없는 이 서민들이 되는 겁니다. 나라가 참 기가 찬 나라가 돼버린 거죠. 나는 도대체 요즘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문제는 항상 생길 수가 있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손방망이처럼 처벌은 사기범죄에 대한 여러분들 재판 판결은 계속되고 거기다 이런 한국 사람들이 또 머리가 빠르니까 온갖 종류의 사기들을 다 치는 겁니다. 진짜 사기공화국이고 조작공화국이고 그런 것을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 안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생각 안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칼라를 한번 바꿔봤는데 변화를 좀 주기 위해 가지고 전분보다 좀 더 짙은 그런 붉은색을 사용해 봤습니다. 총선까지 참 갈팡질팡하겠네요. 국힘당의 김기현 당대표가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도 아니고 그래도 울산 광역시장을 했으니까 판단 능력이나 그런 거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당대표처럼 수많은 그런 이해가 이름 엇갈리는 사람들을
한 방향을 향해 가지고 끌고 가기가 참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는데 지금 이제 투표에서 이겨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한 지가 뭐 한 달 남짓 됐는데 정책이 참 많이 헷갈리네요. 본인이 참 많이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흘 뒤 19일 날 원래 예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마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아마 당 내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겁니다. 집토끼만 잡아서 안 되고 무슨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일정을 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장애인들을 만나가지고 관련 예산을 확대하겠다 그런 약속을 아마 하는 그런 일이 아마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세월호 행사의 장관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월호는 사고지 않습니까? 사고. 사건 사고는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사건 사고가. 뭐 장애인도 도와야 되고 누구도 도와야 되고 누구도 도와야 되고 하니까 뭐 죽어나는 것은 돈밖에 없는 거죠. 오늘 아마 방송의 후반부에 여러분들 다루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여러분들 소위 국가 부채 증가율이 거의 세계 톱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가 추세가 점점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은 다 부채 조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려가는데 한국만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이 세월호 이제 참사 현장에도 참가했는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로 당내 인사들의 세월호 관련 막말을 주요 원인으로 꼽다.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으니까 2024년 총선 결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뭐 이제 그런 문제 깊게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세월은 흐르고 흐른 다음에 결과가 나오니까. 세상사를 관통하는 그런 지혜라는 것은 개인이든 나라 일을 하던 사람이든 간에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그 다음에 해법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갈팡질팡한다, 우왕좌왕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기사가 실은 조선일보의 독자난에 보통 시민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기 CMA라님은 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중도층이 도망간다고요? 보수층이 전부 도망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이 되더라도 개인이라도 대통령이든 뭐 정당의 이름 당대표든 간에 톱이지 않습니까? 톱. 예. 톱이 되면은 무게중심을 딱 잡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은 톱 주변에는 온갖 사람들이 여러분들 몰려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여러분들 흔들지 않습니까? 그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하면 뭐 완전히 뭐 좀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잘 해내야 되는 겁니다. 중도층이 도망간다고요? 보수층이 전부 도망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는 좀 강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관련된 기사 목록이 보니까 예, 뭐 이렇게 예,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데 뭐 중도층의 표심을 잡겠다. 여기도 좀 봐주고 저기도 좀 봐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잘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저렇게 여러분들 헤매고 있는데 국힘당 지지율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지지율 보면 한심한 그 이상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잘하지 않으니까.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총선용 비판이 쏟아지자 여당 결국 예타 면제 완화 연기 이런 것도 없나 하기로 했으면 그냥 밀어붙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이제 더 힘을 얻어가지고 김기현 당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런 용기를 얻을 거 아닙니까? 저 양반은 대충 뭡니까? 밀어도 그냥 흔들리구나. 뭐 아예 여러분들 이런 용기가 없었으면 왜 여러분들 이렇게 예타 면제를 하려고 그렇게 했냐 이야기죠. 그래서 미래 일을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지만 김기현 당대표가 좀 무게중심을 잡고 예, 어차피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당대표가 내리게 되면은 찬반이 갈리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잘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예방을 하기로 이러면 온 동네 방네 다 알려졌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옆에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집토끼뿐만 아니고 바깥토끼를 따봐야 된다. 별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딱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아, 저 양반이 울산광역시 시장도 지냈고 그렇게 했지만 당대표라는 것은 시장 광역시장이든 아니면 그냥 군수든 간에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를 할 때는 1인자인 당대표가 있었고 당대표가 되면 여러분들 그 많은 이해집단들을 절충해 가면서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원칙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냥 밀어붙여야 될 때 밀어붙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인간들이 가만둡니까. 더 힘을 얻어가지고 뭐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막 밀어붙이겠죠. 김기현 당대표가 뭐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가 스타일인 거죠. 또 출발 자체가 판사니까 검사 출신들과 또 좀 다르죠. 그지? 검사 출신들이 다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시험대에 섰으니까 뭐 그동안이야 뭐 아이고 그 사람들 좀 잘되라고 쓴소리도 하고 했지만 이제 뭐 그런 거 하겠습니까. 뭐 알아서 잘해라. 알아서 잘해가지고 뭐 너가 이기든지 지든지 그거야 뭐 알 수가 없고 알아서 너를 잘해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을 겁니다. 뭐 여기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타 면제에 관해 가지고 정책 추진의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했다. 어쨌든 뭐 알아서들 다 잘하시고 어쨌든 국민의힘 사람들은 이런 책을 좀 잘 읽어봐야죠. 자기들이 일이 선거하는 거니까 선거에 관해서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보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예타 면제가 어떻고 뭐 윤석열이가 어떻고 뭐 김기현이 어떻고 다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본질과 핵심을 외면하고 잘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의 사장이 제품에 계속 하자가 발생하는데 하자가 왜 발생하는지 원인 규명을 해가지고 여러분 즉시 여러분들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납품체에서 당장 일감을 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대한민국 정치하는 걸 보면은 한 30년 40년 시장판에 살아남은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참 한심할 겁니다. 사업가들은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고객 불만이 이름 제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납품을 받는 쪽에서 뭐냐 크레임을 걸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그 실시간 대응 체제를 마련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판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잘못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나쁜 결과를 손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지금은 여당이 정치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야당이 워낙 헤매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여러분들 대형 사건들이 하나가 아니고 줄줄이 이어져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분들 지지도라든지 국힘당의 지지도가 그 모양이란 것은 진짜 뭐죠? 예, 반성들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참 이 줄초상이 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만 개의 개인 전화 내용의 녹음 파일을 남겼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직자들은 어쩌면은 여러분들 이정근 씨도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참 이 양반들도 이 양반들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난감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상한 바와 같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검찰 수사에 아주 충실하게 여러분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상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정치적으로 이제 재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오로지 관심은 본인의 행량을 낮추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동안 자신과 함께 여러분들 일을 도모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익과 함께 이익의 친구관계가 다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최대한 그런 진실을 밝히고 검찰이나 재판부의 그런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했지 않습니까? 그런 보도가 속속들이 나오네요. 아마 또 이 사건을 이정근 씨 사건을 박원순 씨 사건을 맡았던 정철성 변호사 이번에 또 뭐 후배 저 변호사의 뭐 또 이렇게 예? 몸에 뭐 손을 댄가 그렇게가 또 화제가 됐더군요. 자 어떤 별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그 뭐 손을 또 왜 댑니까? 예? 정신들이 나갔죠. 아니 손을 왜 대냐 말이에요. 그게 당신 거냐 이야기죠. 그 사람 거지. 여러분 손을 왜 댑니까? 몸이 그 사람 거지 내 거가 아니잖아요. 이게 되게 다 재산권이 부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네 몸만 네가 손을 대야지 왜 남 몸에 손을 대냐 이야기예요. 그 정철성 여름 변호사가 일찍이 예고를 했네요. 뭐 이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지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하는 것은 이 위원장은 발판이나 교두보일 뿐이고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설령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이름들 구속 사안이 심각한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야기. 녹음 파일 3만 개는 다 검찰의 이름들 다 압수돼 있고 시간감에 다 풀어제끼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래서 무슨 뭘 하겠냐 이야기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뭐 다행히 정철성 변호사가 예고한 바와 같이 민주당 내부에 이제 큰일이 발생한 거죠.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3선 의원인 윤간석 초선 의원 이승만 의원 등의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 파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치 우리가 예상했던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하고 함께 이정근 전 부총장의 진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정근 씨가 술술술 풀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라고 저는 보는 거 아니죠. 그냥 정진상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개발 비리에 정진상과 김용급이 누군가 하니까 윤관석, 이성만 동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정근 씨인 거죠. 돈을 전달한 사람이니까. 돈을 만드는 데도 협조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의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10월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기소할 즈음에는 3만 개 통화 가운데 5천 개를 분석했고 당시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전향적인 진술을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통화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다. 전향적인 진술이란 것은 여러분 녹취록을 다 이런 풀더라도 직접 발언한 당사자가 맥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2021년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제가 돈을 윤관석 의원과 이승만 의원한테 여러분들 제대로 전달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굵직굵직한 것을 본인 입으로 여러분들 일종의 예, 맥을 짚어줘야 그 다음에 녹취 파일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검찰 진술에서 순순히 누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풀어놓는 겁니다. 일찍이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이런 발생했을 때 예상을 했던 거죠. 분명히 이정근 씨가 입을 열 거다 이야기죠. 그래서 송영길에게는 이재명의 정진상과 김용과 김만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이재명 씨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도 사람을 제대로 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뭐 그렇다 해가 여러분 이재명 씨가 잘한 일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명 씨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측근들이 예, 자기를 위해 가지고 입을 다물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정근 전 부총장은 수사 초기에 검찰이 돈봉투 관련 통화 녹음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꼭 같이 여러분들 이게 누가 떠오릅니까? 쌍방울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성태 씨가 태국에서 귀국하면서 보인 반응하고 같은 거죠. 하지만 감옥에 갇혀보면은 사람의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어보니 적막강산이거든요. 구속 이후에 변호인 입회 없이도 훨씬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겠죠. 변호인 입회 없이도 검찰청에 나와 조사를 받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감옥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뭐죠? 예, 본인 내면 세계를 돌아볼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진솔한 여러분들 진술이 나오겠죠. 마치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 기획본부장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기자가 여러분 잘 짚었네요. 구속상태의 괴로움과 함께 이번 사건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반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김만배나 정진상 씨나 김용 씨는 좀 과가 다른 사람들이죠. 그냥 이재명 씨하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예,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안 불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나 이정근 씨는 다른 거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다 같이 해놓고 네가 다 책임지라 하니까 유동규 씨와 마찬가지면 내가 왜 다 책임지냐. 네가 지어야 될 건 네가 지고 내가 지어야 될 건 내가 지고 그렇게 이정근 씨의 생각을 예, 고쳐먹은 겁니다. 단순히 통화 내용에서 언급된 것만으로 현역 국회의원 두 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건 관계인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진술이 필수인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말고는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뭐 정치판에 이제 다니는 사람들은 울러다니지 않습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별로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요. 감옥이 여러분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갇혀 있으면은 만감이 교체할 겁니다 아마. 혼자 사는데 익숙한 대한민국의 남자 여자가 별로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자성으로 적막강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적막강산이 되더라도 예, 뭐 크게 당황하지 않고 살지만 이런 사람들은 참아내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미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다 부는 겁니다. 짧은 중앙일보 기자의 기사지만 예, 이창훈 기자와 김철훈 기자가 중요한 여러분들 단서를 제공하네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 분다 이야기죠. 물론 이정근 측에서는 검찰측하고 프리바게닝 같은 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유동규 씨가 검찰하고 프리바게닝 해가 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옥의 신경 변화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이정근 씨가 여러분들 프리바게닝 해가지고 여러분들 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검찰이 구형을 왜 그렇게 했냐? 적극적으로 협조하니까 여러분 검찰도 협조를 해준 거죠. 사후적으로 협조를 해준 거고 여러분 검찰의 수사관들이 뭐 하루 이틀 여러분 뭡니까? 예? 범죄자들 다뤄봤겠습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저 양반 이름들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지만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사람이 좀 뭐 사람이 좀 화끈하거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구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구형이란 것이 그야말로 고무줄이니까 예? 민주당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이 사건을 정치적 이런 협상이나 마크 협상이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런들 해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여러 명 걸려 들어갈 것이고 송영길 씨가 못 빠져나갑니다. 이재명 씨는 현직 당대표입니다. 송영길 씨는 전 당대표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회장이든 뭐죠? 사장이든 관계없이 전직과 현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현직이란 것은 앞에 이런 문자상으로 전현직 이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게 전직하고 현직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민주당
이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죠. 유감스럽게도 정진상이나 이런 김용이나 김만배 씨도 다 이익의 친구지만 그래도 이재명 씨하고는 끈적끈적함이 단순한 이익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씨가 다시 정치로 재개할 수 있으면 본인들이 그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저분은 다시 재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몸 바쳐 충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정근 씨에게는 그런 게 일체 없거든요. 여자 남자란 것을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 보니까 키가 찰 겁니다 아마. 본인이 해온 것은 뭐 제쳐두고라도 아마 감옥에서 그걸 들었는 모양이죠. 송영길 씨가 이정근 씨의 개인적 일탈 문제로 밀어붙이는 거가 뭐 마찬가지로 김문기 곧 김문기 여러분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장을 전혀 모른다고 발언한 건 마찬가지죠. 유동규 씨가 그걸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든 간에 모든 것은 시시비비를 낱낱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검찰 수사에 가겠습니까? 저는 갈 걸로 보거든요. 이번 사건은 뭐 방어막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구속된 전당대회의 돈봉투 사건 이정근 검찰에서 입을 열다 송영길까지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첫째 그럴 가능성 없다. 둘째 그렇게 될 것이다. 셋째 잘 모르겠다. 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 이야기만 여러분들 그렇게 우길 수가 없습니까? 시민들이 대체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가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시간 동안 2만 5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하셨는데 94%가 송영길 당대표까지 검찰 수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5%가 그럴 가능성은 없다. 거의 압도적인 다수가 송영길 전 당대표가 검찰 수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로서는 본인의 정치 경력상의 이런 최고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2시간에 2,500명인데 1시간 전에 1,100명이 여러분들 설문조사에 응했을 때도 93%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차범위 한 2%죠. 95% 93% 이름 떨어졌지만 이게 훨씬 더 표본수가 많으니까 더 신빙성이 있겠죠. 그다음에 569명이 투표했을 때 31분 됐을 때 92%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92% 93% 95% 어떻게 생각하느냐. 송영길 당대표가 이번 사건에서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씨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전직하고 현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전 현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여러분들 있는 거죠. 대단한 차이가 여러분들 있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이거는 여기서만 확인된 것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이 그동안 여러분 실시했던 3일 전에 실시했던 공병호 TV의 설문조사 송영길 전당대 캠프 최소 40명에게 9,400만 원 살포 바로 여러분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로 그날 실시한 겁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보도가 되고 1시 정도 그다음에 여러분 새벽에 한 4시 정도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한 것이 2만 2천 명이 여러분들 참여해가지고 송영길 전 민주당 당대표가 상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97% 대략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2%인 겁니다. 거의 뭐 거의 100%가 뭡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가 알지 않은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돈봉투를 돌려가지고 전당대에서 당선이 되면은 그 모든 영광과 혜택은 누구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그거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여러분들 당선되면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를 볼 때 범죄로 인해가 수익을 누가 누리는가를 보시게 되면 범죄자를 그대로 지명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누가 여러분들 가장 큰 혜택을 봅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국힘당 후보들은 사전투표에 대패를 하고 민주당 후보는 다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죠? 사전투표 조작 범죄자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있거나 거기에 언저리에 있는 정치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합리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까, 범죄가 발생했을 때 누가 가장 큰 수익을 누리는가, 그 부분을 추정해 들어가게 되면은 대개 그 동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본인은 모른다고 했겠죠.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다행히 그 윤 돈을 직접 전달했던 이승만 초선 의원하고 윤관석 여러분들 삼선 의원이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면은 뭐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합리적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게 되면은 범죄 수익을 가장 많이 누리는 사람이 모르고 이렇게 돈 봉투가 돌아가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틀 전입니다. 송영길 전 당대표가 그냥 제 발로 들어오셔야 된다. 조응천 전 민주당 의원 검사 출신 인터뷰. 송영길 전 대표가 당당하게 귀국할 것으로 보십니까? 2만여 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해가지고 92%가 당분간 귀국하지 않을 것이다. 7%가 빠른 시간 내에 귀국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은 제가 송영길 전 당대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천인 공노할 일이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니까 당장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이것을 바르게 여러분들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보통 사람들이 예, 이 같은 허위 사실이 확실이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사람을 이렇게 코너로 몰 수 있냐, 내 정치 생명을 이렇게 끊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되면 즉시 들어오죠. 뭐 바로 다음 날에 들어오죠. 아,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뭘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여러분들 추론을 해볼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또 맥락을 따져보게 되면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본인들 알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무서운 것은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이거 뭐 여러분 돈 돌리다 그냥 걸려들면은 그냥 다 끝나는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뭐죠?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톱에 예, 지시나 묵인 없이는 이렇게 진행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전 당대표는 이 이정근발 돈봉투 사건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현 민주당의 당대표로 있는 이재명 씨는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 FC 후원금 의혹, 그리고 백현동 의혹을 때문에 문제를 어려움을 겪고 있죠. 대장동이 워낙 여러분들 하이라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백현동 개발 문제는 뭐 그렇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대장동보다 여러분들 규모는 좀 작지만 공무원 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4단계 수직 상승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소위 주역이 김인섭 씨지 않습니까? 로비스트로 활동했고 2010년도에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씨의 선거본부장을 역임했던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이재명 씨하고 절친한 사이라고 봅니다. 아마 연령은 이분이 좀 많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김인섭 씨 검찰 여러분들 구속영장이 떨어져 가지고 20일 동안 이제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참 궁금합니다.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김만배와 같이 이재명 씨도 김인섭 씨가 불까? 저는 불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인복이 있는 겁니다. 예.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잘한 일이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 그 주변에 예, 그런
예, 그 그룹 사이에는 이너스클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너스클에는 이재명 씨가 좀 카리스마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인섭 씨가 사실을 불지 않을 걸로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백형댕도 검찰이 기대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재명 씨하고 여러분들 연결고리를 찾기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김인섭 씨입니다.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 용도 변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정 업체 스카웃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 로비를 했고 용도 변경이 4단계 이루어졌고 그 결과 여러분들 44억의 그런 뭐라고 하죠? 이 저 사례금을 받았고 77억 가운데 70억을 이미 작년 연말에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대개 그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 저는 잘 안 볼 것 같아요. 검찰이 별별 수단을 다 이렇게 동원하겠지만 이 사람이 참 불기가 쉽지 않겠다. 예. 어쨌든 이 양반이 갖고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재명 씨를 움직일 수 있는 아주 큰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인섭 씨입니다. 이게 2022년도 2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남욱 씨의 발언입니다. 백행동 개발 사업 말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사고가 터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김인섭 씨가 뭐 아주 그냥 또 정진상이나 김용 씨하고 다른 차원의 그런 이 연대고리가 이재명 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씨가 이 양반한테 상당히 여러분들 뭐죠? 빚을 많이 졌던 것 같습니다. 김인섭은 성남시에서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허가방입니다. 성남에서 가장 센 로비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섭이 이재명 시장과 대면하는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도 성남시 국장들도 함부로 못 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상과 김용과 차원이 다른 그런 형태의 관계가 김인섭 한국하우징 기술의 대표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와 여러분 끈을 연결하게 된 것이 이 김인섭 씨가 하던 나로도 횟집에 여러분들 이재명 정진상 유동규가 만나서 술을 자주 마셨고 유동규가 여러분 4천만 원 술값을 여러분들 대신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김인섭이 여러분들 그 횟집에 자주 간 것은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재명 씨와 여러분들 같이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차원의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주위 인물들 가운데 가장 이재명 씨의 하고 긴밀한 관계 좀 대등한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이 김인섭 씨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정진상과 김용은 이재명과 수직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김인섭 씨는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물일 것이다. 걔가 저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서 김인섭 부탁은 어지간하면 다 들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형동 개발 사업 사업이가 인허가권을 김인섭이 다 해줬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업이고 사고가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사고가 안 터지는 방법은 바로 이재명이 승리했으면 모든 문제는 다 덮을 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겼으면 이런 이야기 뭐 논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이 왜 못 이겼냐 이야기죠. 예? 이재명이 왜 못 이겼습니까? 이 두 건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전혀 안 된 겁니다. 경상북도에서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에 다섯 번째로 이렇게 많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방법하고 이런들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투표지 부르기를 아마 손을 대야 될 겁니다. 투표지 부르기에 조작값을 입력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썼겠죠.
검찰 수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뭐 확정적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몇 백만 표를 훔쳤는지 이걸 이겼으면 다 더 벌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세게 조작을 했으면은 여러분 제가 이재명 씨 여러분들 응? 선거 여러분들 뭐 선거본부장이 이렇게 가지고 이런 거 손을 대는 자고를 했으면은 저는 일처리를 아싸리 하게 여러분들 깔끔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확실히 조작했겠죠. 이런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안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제가 볼 때 싫어하는 인간들이 뭐 일 흐리멍텅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화끈하게 조작을 해야죠. 화끈하게 조작했으면 다 이겼는 거죠. 일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재명으로 향하는 백행동 수사인데 이 김인섭 씨가 2010년도에 성남시장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딱 잡아댄 겁니다. 2010년부터 이재명 대표와 왕래가 없었다. 이렇게 김인섭 씨가 주장을 해봤는데 2016년에도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가 경북 안동 일정이 고향입니다. 경북 안동 일정에 동행할 정황을 포착했다. 이때가 이제 문재인 후보하고 지금 다퉜던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할 때입니다. 고향을 갈 때 여러분들 동행할 정도니까 얼마나 긴밀한 사이겠습니까? 김인섭 씨가 이재명 씨를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재명 씨가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 케미칼이 맞았겠죠 서로가. 거기다 일처리도 잘하니까 이 사람 외모를 보니까 일처리를 깔끔하게 할 사람입니다. 입이 무겁고 네, 그래 절대 안 불 겁니다. 검찰이 이제 수사관들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야기하겠지만 묵비권 행사하고 뭐 그렇게 넘어가겠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2016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부터 왕래가 없었다. 그런데 2016년 말 이재명 당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했을 때 김인섭 씨가 안동에 머물렀던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때였기 때문에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 선거를 돕기 위해 동행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김인섭 씨가 2016년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왕래해온 다른 정황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도 이 양반 절대 여러분들 안 불 겁니다. 난 딱 보니까 뭐 불지 않을 거로서 딱 나오는데. 예. 검찰이 이제 어떤 수사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정금을 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뭐 이 사람은 한복 단단히 챙겼습니다. 이제 용도 변경 4단계 수직 상승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사례금으로 한 77억 정도를 받은 모양입니다. 77억을 받았고 그 가운데 이제 30억 정도 현금화하고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여러분들 이재명 주변에 있는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방송 내용 가운데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은 이재명 씨가 참 사람 하나는 잘 쓴 것 같아. 수직적 관계에서는 정진상과 김용과 김만배가 있고 수평적 관계에서는 김인섭 씨라는 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사건 추이를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뭐 생산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책이 안 팔리겠네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렇게 뭐 매일 뭐 예, 책보다 더 재미나는 일들이 소설보다 더 재미난 일들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다 터지니까 예. 자, 오늘 이렇게 색깔을 바꿔놓으니까 훨씬 낫네요. 가끔 이렇게 색깔을 바꿔가 변화를 좀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한국 막갈 때 깔게 갈 겁니다. 예. 그 이야기는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은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여러분들 뭐 뼈아픈 이야기인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났네요. 이게 보니까 예. 국가 채무 비율을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놓은 건데 굉장히 신뢰성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예. 이게 보시는 이렇게 안 보시죠.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국가 채무가 예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란 것은 중앙정부 채무하고 지방정부 채무입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채무하고 지방정부 채무를
국내 총생산 GDP에 나눈 그 값을 문정권에서 이제 40%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40%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금기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문정권입니다. 그 뭐 근거는 이렇습니다. 다른 나라 빚이 우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쓸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한번 보시죠. 이게 아주 재미나는 여러분들 건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푸른 게 빚이 비교적 많은 이스라엘입니다. GDP 대비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입니다. 여러분들 주홍색 오렌지색이 이게 한국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에 이 검정색이 뭔가 하니까 자국 화폐가 유로나 달러나 엔화처럼 소위 국제통용결제기준이 되는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의 10개 국가 한국 제외한 평균값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르웨이하고 보라색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뭐 초록색인가 아니면 예 이게 뉴질랜드입니다. 2022년도에 처음으로 뭐죠. 문정권이 얼마나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망가뜨린지를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 10개 국가에 비해 가지고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추월하기 시작해 가지고 53.3% 2024년도에 55.9% 2027년도에 57.8%입니다. 10개국의 이런 비기축국가의 평균값은 54.3%에서 48.5%입니다. 이런들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 고령화의 시작점인데도 이렇게 빛이 증가하는 추세가 무섭게 이름 드러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고령화의 초입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빛이 이렇게 예, 급속히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도 무슨 가덕도 이런 공항 짓는 거에 무슨 사전에 평가받는 걸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한국 이렇게 여야가 다 이거 브레이크를 못 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 이전에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때 가장 큰 사건이 뭔가 하니까 한국은 포퓰리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2020년 4.15 총선 이후에는 거기다 곱하기가 뭐가 생기는 거 아니까 선거 부정이 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포퓰리즘 곱하기 정치적으로 뭡니까 선거 사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향후 5년 10년에 이런들 나라의 진로를 다 결정을 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추세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추세선이. 추세선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추세선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올해 말 51.5%로 낮아질 것으로 봤는데 10개 비기축 통화국 평균 채무 비율이 그러나 한국 채무는 반대로 1%포인트 증가할 것이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다음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가계부채도 많이 줄였죠. 그러나 우리는 경기 부양을 위해 가지고 계속 늘리는 쪽으로 왔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이 자료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가장 좁은 의미의 여러분들 국가 채무지 않습니까? 내 친경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은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연금 부채,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죠. 군인 공무원 함께 들어가는 연금 충당 부채, 그런 비확정 부채입니다. 그걸 따지게 되면은 한 1000조 정도 이상이 많죠. 여기 밑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5년간 대한민국에서 군인과 그다음에 공무원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그중에 차액 국가가 지불해야 될 그런 차액이 2021년도에 1181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총부채 2326조에서 1181조를 빼면은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 비금융기관 공기업 부채 합친 게 나오죠. 한국이 지금 한 2326조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신 자료는 이 가운데서도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 부채만 가지고 나눈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국은 참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부채 증가 같은 것도 결국은 포퓰리즘이지 않습니까? 대중영합주의, 대중영합주의 문제에다가 2020년 이후에는 또 더 큰 문제인 선거 여러분들 사기 문제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뭐 그거는 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포퓰리즘은 그래도 그거는 거기에 비하면은 양호한 문제인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개인이 여러분 투자하는 단일 여러분들 프로젝트 치고 가장 큰 것이 집이지 않습니까? 집. 예. 지금 이제 시중에 보니까 집값이 좀 지역별로 반등한다. 그렇게 해서 아마 대출을 내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미래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좋은 가설을 제시하는,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 출신으로서 이 부동산 문제를 다룬 젊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는데 좀 긴 인터뷰 가운데 핵심 포인트만 여러분 한번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일각에서 우리 하는 것처럼 V자처럼 갑자기 이런 바닥을 치고 그냥 바로 급하게 올라가느냐, 그 문제에 대한 애널리스트 출신의 이 주택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이 합리적인 부분만 뽑아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주택 가격에 낀 그런 거품이 내려가는 추세다. 이게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네요. 대개 주가가 과열인가 아닌가는 한 국가의 GDP 대비 주식 시가총액을 따지게 되면 대부분 아 이게 지금 주가가 과열이다 아니다를 대부분 변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주택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게 되면 2021년 말 같은 경우는 한국이 국내 총생산 GDP의 3.2배까지 높아졌는데 3배를 초과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거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조정되는 단계다. 그다음이 두 번째는 주택가격도 다른 공산품이나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공급은 분양하는 사람들의 문제지만 수요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소득 증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대출을 얼마나 끌어쓸 수 있느냐 그 두 가지에서 결정되는데 소득 증가도 미미하고 대출 증가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집값이 반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것이 이 젊은 애널리스트의 평가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도 한 번 더 강조하네요. 소득을 결정하는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2008년 무렵에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0%였는데 지금은 105%가 된다. 그래서 대출도 여의치 않다. 그리고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될 필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소득도 미미하고 증가도 대출 증가도 미미하기 때문에 V자를 그리는 것처럼 집값 상승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것이 지금 이 젊은 애널리스트의 결론입니다. 예. 미래는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 가운데 집을 구매하시거나 그렇게 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전제 조건은 가설입니다. 합리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가 상당히 악화가 되는 것 같네요. 이 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득 증가율이 상당 기간 동안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경기를 가장 근접한 거리의 최일선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이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보유자산 가운데 불효불급한 부동산하고 그다음에 주식 계열사 주식들을 다 처분하는 그 이유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리고 그 상황을 코스닥 상장사의 작년 4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2021년도 여름 4분기에
1조 4,411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는데 2022년도 4분기에 마이너스 1조 5,373억 정도 발생한 거죠. 경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참조하시고 그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소득이 정체되니까 주택가격을 상승시킬 여력이 상당히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또 하나는 예, 이게 이제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월가 소식을 전한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는 전날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더 높은 금리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블랙롤의 자산운용사 래리 핑크 회장은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혹은 0.75%포인트 인상할 것. 그럼 0.25를 두 번 혹은 세 번 정도 더 인상한다는 거지. 그리고 미국 경제학자들은 미 연준이 올해 긴축을 일단 멈추더라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을 봅니다. 이건 이제 어제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 이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될 것이고 경기 침체란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외 상황을 여러분 종합하시게 되면 그런 주택 구매에 대한 나름의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나라 이야기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바깥 이야기 좀 보시죠. 참 여장부네요. 당당함 이런 이야기 참 시원하고 좋은 이야기인데 주변에 찾기가 힘든데 이번에 독일 외교장관이 여성분입니다. 예, 중국을 방문하는 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네요. 참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한번 보시죠. 예, 이게 독일 외교장관인 안나레나 베어복 씨입니다. 탁 여러분들 다리 여러분들 꼰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짙은 보라색 여러분들 하이힐 신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여성도 여러분들 예. 쫄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예. 상대방은 중국 국가부주석 한정이라는 분입니다. 예. 독일 여성들이죠. 외교장관. 예. 이 당대함이 이런 당대함이 국력에도 여러분들 뒷받침 되겠지만 개인적인 담대함이란 것이 있는 겁니다. 개인적인 담대함. 우리한테는 이런 지도자를 보는 것이 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하이힐을 바꿨네요. 이 여러분들 이게 코디를 한 겁니다. 검정색에는 짙은 예, 이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이제 최고의 비장의 무기인 거죠. 여성만이 멋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회색 바지에다가 여러분들 베이지식도 하이힐을 딱 신었네요. 예. 얘는 중국 텐진시 서기 겸 정치국 의원 천민을하고 이런 독일 외교장관이 가지는 이런 좀 터프하게 생겼죠. 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중국 내 인권 제한에 우려한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독일 외교장관께서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이분이 보니까 예. 그 녹색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가치 중심 외교를 지향하면서 강경한 대중국 러시아 외교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정치인한테는 가치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정치인들은 가치보다는 여러분들 표밖에 여러분들 눈길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좀 본받을 만한 보수 정치인이 참 드문 거죠.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가치 중심의 외교.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가치가 뭐고 내가 정치인으로서 뭘 지금 지향할 건가. 이런 이야기 하기 참 어렵거든요. 중국 내에도 또 독일 공장들이 많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14일 친강 부장과 외교부장입니다. 베이징에서 회담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로이터가 보도한 영상에서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대만 문제의 민감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굳게 지지하지만 중국 정부를 입장을 존중한다. 그러나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일방적이고 무력을 사용한 현상의 변경은
유럽인들에게 받아들여줄 수 없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기자가 설명을 다하네요. 무력을 동원한 현상 변경이란 표현은 서구 외교가에서 중국의 강압적인 대만 압박을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중국 지도부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드물다는 겁니다. 마크롱 보셨지 않습니까? 국내 문제는 연금계획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 담대한 사람이 돈 앞에 허물허물해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참 이러니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런 이름 서방 국가들로서는 참 제가 볼 땐 독일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거죠. 우리가 경제 성장할 때도 참 독일이 많이 도왔지 않습니까? 요즘에 한독고등학교 있는지 모르겠네. 또 이런 이야기 하네요. 중국의 정치적 해결 입장 문건에 침략자인 러시아의 정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침략자인 러시아 정전. 이런 이야기를 딱 표현하지 않습니까? 독일 외교 장관이 침략자인 러시아의 정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침략자잖아요. 침략자. EU화를 불문하고. 여러분 또 이런 이야기 뭐 진짜 어려운 이야기죠. 중국 시민사회의 참여 공간이 끊임없이 축소되고 인권이 제한을 받는 점을 우리는 우려한다. 세계 그러자 여러분들 예, 중국 쪽에 여러분들 반응은 뭔가 하니까 세계 인권에 대한 하나의 기준은 없다. 중국은 서방의 설교는 필요하지 않다.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항상 우리식 체제가 있고 우리식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식 투표가 있고 우리식 인권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식 중국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식이. 보편적 가치랑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착해 우리가 이해를 해야 중국에 복속을 당하거나 중국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주국가를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오징어처럼 허지허지 여러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한국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줄을 대가 여러분들 입신양민을 추구하고 가족과 여러분 일파의 이득을 극대화하게 중국을 뭐죠? 예,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여러분 나라를 중국의 발밑으로 여러분 쳐넣었던 인간들이 조선조나 여러분 고려조에 많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일이 오겠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참 요즘에 이렇게 만나기 힘든 이 담대한 예, 독일 외교장관 너무나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죠.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중국이 되라. 예, 대만인 여러분들 선택을 존중하라. 여기 캐나다에 계신 교포분이 모아입니다. 대만인의 미래는 대만인들이 결정해야 됩니다. 캐나다에서도 퀴벡주 주민들이 원하면 투표로 과반 이상이 나오면 언제든지 분리 독립이 가능합니다. 중국이 아직 중공이기 때문에 어려운 듯 합니다. 각 성이 독립해서 The United States of China가 되어야 진정한 발전이 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장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한 노인을 만났는데 75세가 되는 분이 제가 이렇게 예, 환담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당신들은 참 행운하다. 당신들의 이름들 미 합중국이란 나라의 근국의 아버지들이 파운딩 파더들이 후손들에게 남긴 최고의 선물은 내가 보기에는 바로 연방제 국가를 남겨준 것이다. 내가 역사를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너 나를 관계없이 그냥 권력을 독점하게 되면은 권력을 그냥 조작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먼 날에 미합중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 소위 근국의 아버지들이 권력을 분산시켜서 50개 이상의 나라 지금 미국이 51개 줍니까? 51개의 나라로 하고 또 연방을 여러분들 대통령 권한을 줘가지고 견제와 균형이 확립되도록 한 것은 아무리 봐도 참 대단한 선물을 준 것 같다. 나는 미국이 앞으로도 역동성을 그 어떤 제국보다도 오래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을 바로 체제에서 찾고 그 체제의 가장 핵심은 연방국가를 근국의 아버지들이 남겨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여러분들
해군에 오래 계셨다고 하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예, 그 사람들 지니어스다, 천재다, 내가 볼 땐 천재였던 것 같다, 인간 본성을 너무나 꿰뚫었던 것 같다. 중국이 The United States of China가 되면은 세계 평화에 크게 도움을 주겠다. 중국이 하나의 국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냥 잡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뭐죠? 그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 말씀은 그 사람들이 지니어스, 천재였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도 뭐 잡으면 다 남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하단에, 예, 메인 화면의 하단에 한 중국인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예. 중국을 탈출하기로 결정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했는지 남미를 거쳐가지고 그리고 멕시코하고 여러분들 미국의 남부 변경까지 도착한 다음에 리오그란테 강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밀입국 가는 그런 내용을 다뤘네요. 그 숫자가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증가합니다. 이 숫자가. 예.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 이 국경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 의해 가지고 남서부 여러분들 국경 지역을 따라 가지고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밀입국 사례가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최근에 올수록 커지는 것 같아요. 큰 숫자죠. 예. 이게 이제 250명, 500명, 750명, 1000명 이게 월 숫자니까 꽤 큰 거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이게 이제 다리엔 갭이라는 데가 그 저 중남미 가운데서도 남미에서 중남미를 연결한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예, 다리엔 갭을 저 건너는 통과하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가 이렇게 이름 증가하는 겁니다. 불법 이민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먼고 하니까,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유엔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이름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이 11만 6,868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2년도 중반기 통계인데 시진핑이 여러분들 권력을 장악한 2012년도 말에 15,362명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난 거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뭐 정식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그런 행편이 안 되는 분들 이야기죠. 그 내용을 이렇게 다뤘는데 뭐 여러분들 아주 어렵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이분들이 미국을 불입하는 과정이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남미를 간 다음에 과테말라, 예, 그다음 이제 멕시코로 넘어옵니다. 모터바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모터바이크, 택시, 그다음에 뭐죠? 육로를 사용해 가지고 주치탄으로 온 다음에 버스를 사용해 가지고 코자쿠알코스로 이런 간 다음에 다시 버스를 타 가지고 베라크루즈, 다시 버스를 타 가지고 탐피코, 다시 이런 버스를 타 가지고 마타모로스를 간 다음에 카약을 이용해 가지고 멕시코하고 텍사스를 이런 가로지르는 리오그란테 강을 건너 가지고 텍사스의 브란스빌까지 여러분들 온 미국 경로를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중국계 기자가 이제 이런 아주 험난한 강을 건너가지고, 예, 이제 이분이 그 취재에 응했는데 지금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가가지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중국의 다른 그 불법 입국자들하고 여러분들 있는 이 황 씨라는 분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아마 트레이너로 활동했는 뭐라고 하죠 그게, 예, 실내 뭐 운동, 예, 어떤 사람들은 그 탈출하는 경로가
미국의 밀고강 경로가 굉장히 스무스하고 편안하고 쉬웠지만 내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정말 미국에 성공한 것을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는 경제적 기회를 찾고 그다음 정치적 프리덤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예. 예. 중국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많이 걱정하는 것은 시진핑 권력 장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예. 아주 운 좋게 그래도 불법 입국에 성공한 아주 길고 위험한 루트. 어떻게 참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 만난을 얻고 자식을 데리고 함께 탈출했어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여기는 또 한 분이 다니엘 호앙이라는 분,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분인데 에콰도르를 거쳐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